자, 맥박스가 오늘 돼지고기를 너에게 부탁한다. 자, 맛있게 한번 구워 넣어.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돌은요, 맥반석이라는 돌입니다. 휴게소에서 맥반석 오징어를 굽는 그 돌이 맞습니다.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자연인의 삶을 살고 싶은 이대로가요. 특별한 이 구이를 준비했거든요. 이대로의 영상 중에 돼지 자갈구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냇가에서 자갈을 주워와서 장작불을 지펴서 자갈 위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영상인데요. 조금 더 건강하라고 이대로가 맥반석을 준비했습니다. 맥반석은요, 이 돌에서 이로운 성분이 나와가지고 몸을 이롭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앞다리살을 구워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컨텐츠를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다리살은요, 언제나 옳습니다. 고기 치리, 와, 진짜. 자, 돼지 앞다리살. 자, 맛있게 썰었습니다. 각종 채소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이 맥반석 위에 돼지고기하고 볼락 구워 먹을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만의 스타일이라면, 이 분명히 장작불을 지펴서 이 맥반석을 달궈야 되지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볼락 낚시 가서 이 먹방 준비한다고 진짜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은 가스불을 이용해서 한번 맛있는 먹방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자연에서는 장작불 맛이 또한맛 나는데, 아, 오늘 이대로 너무 피곤합니다. 이 먹방 종료하면 아마 12시 될것 같아요. 이거 먹은 거또 설거지하고 치우고 하면요. 아, 진짜 몸이 12개라도 모자랍니다. 이대로 일정은요, 사그라들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 때는요, 한 템포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직장인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맥박스가 오늘 돼지고기를 너에게 부탁한다. 자, 맛있게 한번 구워 넣어. 돼지고기 올라갑니다. 맥반석아 고기를 부탁한다. 먹을 맛이 한번 올려볼게요. 아.
익숙하고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야, 김장김치 때깔 좋죠?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자, 물만큼만 들어갈게요. 자, 요 정도가 딱 좋죠. 와, 이마. 여러분,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안주예요. 술 한잔 하지 않는 것은 진짜 이 반칙입니다. 와, 안 먹으면 페널티 부여해야 됩니다. 자, 자, 이 묵은지. 아, 자, 묵은지 한번 가자. 이런 식감을요,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한 식감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밖에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탱글탱글합니다. 자자자이자이자 으짜 으짜라자짜. 자, 한 점 올리고요, 또 한 점 올리고요, 마지막 한 점까지 올릴게요. 자, 된장에 된장 좀 올리고요. 자, 마늘 한 점 올리고요. 아쉬우니까 땡초 마지막에 한 개 더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대로를요 자꾸 발전시킵니다. 아, 자갈구이 하니까 또 뭐 좀 더 좋은 거 없나 이러니까 맥반석이 팍 티나빠지네요. 자, 여러분 이대로는요 끝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만 다른 난리 필요 없어요. 그만 이대로 쭉 갈게요 그냥. 자, 고맙습니다. 와, 아름답다. 와, 맛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와, 아름답습니다 진짜. 와, 와, 진짜 부드럽네. 와, 와, 이거 진짜 장작불 했으면요 맛 10배 정도 더 있었을 겁니다. 와, 가스레인지불 해도 이 정도 맛있는데 장작불 했으면요 끝장납니다 이거. 와, 한잔 해야지. 와, 이대로의 시그니처 메뉴인 이 묵은지요. 아, 시그니처 메뉴인 앞다리살을 만나서요 완성됐습니다. 와,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와, 이 맥반석에 구운 돼지 앞다리살을요 저희 아이들에게 꼭 먹여주고 싶습니다. 아, 이게 바로 아빠의 마음. 아, 아이고야, 이거 잘 넘어간다. 코로나 한잔 꼬마 심하게 하자. 아, 그만 좀 해라. 사람 좀 살자. 코로나야 물러가라 앉아. 사람 좀 살자. 아이고.
맛있다. 와. 맥반석 이거 맹물이네. 와. 이름 맞어. 와. 아, 촉촉한 게 진짜 바삭바삭하네요. 와, 이 1차로 볼락해 이 양껏 먹고 또 돼지고기 먹고 마지막에 또 이 볼락구이 남았거든요. 볼락구이 얹으면 끝납니다. 와, 맛있다. 이 맥반석구이는요, 사람한테 이로운 돌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와, 왜 제가 미처 이 맥반석을 생각을 못했나 싶습니다. 와, 촌에서 자갈을 구해가지고 고기 굽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맥반석을 구해가지고 고기를 굽으니까요. 이 뭐 고기도 잘 안 타고 하여튼 훌륭합니다. 일단 막 그냥 맛이 막 끝내줍니다. 그냥 두 말 안 할게요. 맛이 끝내줍니다. 이 맥반석 제가 인터넷에 구입해가지고 맛있는 구이 한번 해 드셔보시길 강추할게요. 진짜 이 돌도 잘 안 터지고요. 돌 이 제가 이 가스불에 예열 했는데 안전상으로 돌이 안 터집니다. 잘 안 터지고 진짜 고기 맛도 뛰어납니다. 아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도 모자랍니다. 와. 자, 이 쌈을 마지막으로 돼지 앞다리살 이 맥반석 구이를 마무리할게요. 야, 저에게는 또 볼락구이도 남아있거든요. 자, 이대로의 힐링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이닌, 가자! 맛있다. 와, 고마 맛이네요. 진짜로 맛있습니다. 와, 이 묵은지는요, 자칫 돼지고기의 느끼함을요, 진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와. 오늘 이 묵은지의 맛은요, 감성돔이 원줄을 가져가는 그런 맛과 같다. 와.